요즘 주목받는 사물 인터넷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분야여서 중소기업들이 성능 시험을 한번 하려면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런데 한 대기업이 사물 인터넷 제품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 장비와 실험실을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. 양일업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현관 앞에 놓인 매트를 밟고 집 안에 들어오자 자동으로 조명과 TV가 켜집니다. 외부에서 스마트폰 버튼을 눌렀더니 기계장치에서 강아지 사료가 쏟아집니다.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 이른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제품들입니다. 사물과 사물이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, 외부 전파에 방해는 받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. 하지만 재무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성능 시험 한번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. 무선 제품, IoT 제품을 상용화할 때 테스트에서 실패가 됐을 때 테스트 랩이 있는 외국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. 이런 가운데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무료로 시험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무선 통신은 잘 터지는지, 음성 인식은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험에 통과한 제품에는 인증 마크를 부여해 신뢰도 높이고 상용화 절차도 줄여줄 계획입니다. 중소기업은 인증 센터를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, 센터를 제공한 대기업은 다양한 제품을 확보해 사물인터넷 시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중소업체들에서는 그런 사물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. 이런 장비들을 각 사가 사서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저희 서비스를 좀더 빨리 활성화시키도록. 사물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더 많은 사물과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이번에 인증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YTN 양일혁입니다.